내가 조선의 CEO다. 바로 거상 김만덕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그의 삶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이맘때면 김만덕 주간 행사가 열리는데요. 그의 세계와 흔적들을 특별하게 만나봅니다. 김만덕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제주 목관화를 찾았습니다.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 오늘, 가을의 낭만은 역시 저를 그냥 두지 않네요.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잠시 이 여유는 접어둘게요. 네, 와랑와랑 TV를 위해서 요리 뛰고 조리 뛰는 아나운서 장인정입니다. 만덕 역사 문화 탐방에 대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실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선생님 소개부터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예, 저는 제주 역사 문화를 공유하는 사단법인 질토레비라는 사단법인이 있는데 이사장을 맡고 있는 문영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길잡이 문영택 선생님이십니다. 우선 만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관덕정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네. 관덕정. 김만덕 할망이 어린 시절. 근데 10살이 좀 넘었는데 거기에 또 제주에 역병이 돌입니다. 제주에 상당히 자주 역병이 돌아서 어머니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천의 고아가 되는 거죠. 네, 오빠가 있고 가운데 만덕 소년이 있고 그다음에 동생이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냥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기녀 이 집에 얹혀 살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죠. 하지만 그때부터 나는 양가집의 자식인데 언젠가는 꼭 큰 인물이 되겠다 하는 것을 갖고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즉 기녀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15 전후해서 기녀가 되죠. 고아가 되고 결국 관기가 된 김만덕. 하지만 기울어진 집안을 일으키려는 극복과 반전의 삶을 꿈꾸는데요. 한 번 관비는 영원한 기생입니다. 영원한 천민이에요. 이런 조선시대 사회상에서 탈피하는 방법은 계속 꾸준하게 읍소하고 다시 또 상소 올리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는 면천을 받죠. 그 기간 동안 어린 시절 그리고 관비 생활하면서 바로 여기에 관아 아닙니까? 관내 딸린 기생이기 때문에 관아 주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만덕 할머니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었네요. 예.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조선시대의 신분과 그렇지. 성별을 뛰어넘어서 운명을 개척한 여성일 수 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운명한 내가 간다. 길을 비켜라. 와. 이런 포부를, 당찬 포부를 어릴 때 숨겨서 이것을 서서히 뭔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채고 채웠습니다. 심지어는 말도 타고 기회를 익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와. 조선의 신분제 하에서 제주 태생 관기 김만덕은 최하층의 신분이었는데요. 신세 한탄과 자포자기 대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김만덕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김만덕 기념관입니다. 물자의 이동이 어려웠던 제주에서 김만덕은 어떻게 전무후무한 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네, 만덕 역사 문화 탐방 두 번째 공간에 왔습니다. 선생님, 이곳에서는 또 어떤 것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김만덕 할망이 네. 면천을 받아서 사업을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죠. 그 당시 해상이 봉쇄됐었습니다. 이러한 그 출입 금지령 하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육지에서 오는 배, 그 선원들 네. 이분들을 활용해서 뭔가 장사하면 되겠다. 그래서 객주집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배 탄 사람들을 재워주고 다음에 가져온 것을 싸게 샀다가 제때 되면은 이제 제값에서 또 팔고 이윤을 또 남기고 다음에 제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감귤뿐만 아니라 말총, 갓 만드는 말총이라든가 다양한 물건을 사가지고 육지에 없는 물건을 이렇게 파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 우리 김만덕 할망은 10년 만에 제주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와, 그러니까 요즘도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업을 그렇죠. 시작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사업 아이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셨으니까 굉장히 사업 아이템이 참 훌륭했던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관료 및 성내 주요 물자의 이동 경로로 알려진 산지천.
김만덕 역시 이곳에서 상업을 했던 곳이라고 추측되는데요. 179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 엄청난 비바람이 불었다가 가뭄이 왔다가 질병이 도지고 아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기아로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우현 목사란 분이 그 당시 임금이 정조죠. 네. 정조대왕한테 이제 구유물 보내달라고 했더니 12척 배가 오다가 그만 5척 배가 빠져버렸다는 얘기 했죠. 그때 우리 김만덕 할망은 자기가 객주집에서 인간관계를 맺었던 그분들과 이렇게 연락하면서 육지에 있는 곡식을 전부 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드린 곡식을 간에도 주고 자기 이것도 나눠주고 여러 곳에서 사람들한테 말아줬죠. 이 같은 김만덕의 구휼과 선행은 버남 최재공, 다산 정약용도 크게 찬탄했습니다. 특히 제주에 유배온 추사 김정희는 김만덕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은광연세라는 편액을 후손에게 선물하기도 합니다. 김만덕의 묘가 자리한 모충사에 닿았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선생님 모충사죠. 예, 모충사. 모충사. 이곳에 그렇다면 우리 김만덕 할망의 묘지가 있는 걸까요? 예, 바로 저 바로 밑에 잠들어 계신데. 아. 예, 김만덕 할망이 돌아가신 게 1812년입니다. 죽어서도 제주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할 테니 저 고은이 모로 의에 묻혀달라. 예, 그래서 이 공동묘지 위에 가장 높은 곳에다가 이제 묻은 에 있어서 쭉 오다가 1976년에 예, 관을 팠어요. 관을 그대로 해서 지금 여기 바로 앞에 모셨다가 네. 다음에 일로 이제 모신 거죠. 제주 사람들은 김만덕 사후에도 그를 나눔 할망이라고 부르며 아이들에게 나눔의 정신을 가르쳐 왔는데요. 김만덕 묘 비문은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바닷길만 열려있는 제주에서 폭우는 상업의 시작이자 끝이었는데요. 선생님, 오늘의 마지막 장소는 바닷가에 왔네요? 예. 네. 이곳은 화보포라는 곳인데 우리 김만덕 할망이 이제 객주집을 운영하면서 그 감귤이라든가 다음에 그 말총이라든가 다음에 말들을 이렇게 여기 와서 육지 이렇게 실어서 보냈었던 김만덕 할망은 그 많은 그 물물들을 여기에서 이제 내리고 주고 받고 하면서 다시 또 중상관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또 이제 뭔가 파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상행위를 했었던. 김만덕 할망이 정말 넓게 나아가셨는데 그렇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데 아주 중요한 공간인 거네요. 그렇죠. 이곳이. 예, 제주 산지 보고뿐만 아니라 이곳 역시. 일종의 분점 형태로 이렇게 있을 거라고 보고 쉽게 이룬 부가 아니었음에도 김만덕은 넓고 깊은 마음으로 섬 사람들을 구휼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만덕 할망의 탄생에서부터 생애 그리고 업적까지 이렇게 장소들과 연관을 지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도 이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김만덕 할망의 의지라든가 삶이라든가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 네. 이런 것들을 널리 선영하기 위해서 김만덕 할머니 돌아가신 그 날을 기념합니다. 1812년 10월 21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일주일 동안 선정해서 김만덕 주간을 설정해가지고 하는데 원래는 18일 날 봉행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네. 은광연시의 김만덕 할망이 그 의지, 미래를 보는 눈 그리고 더불어 사는 그런 지혜를 같이 나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 주말에 이제 또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 매해 잘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의 마음이 모아지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여건도 불굴의 정신 앞에서는 장애가 될 수 없음을 일생을 통해 증명합니다. 또한 나눔과 배품의 빛으로 제주 섬을 밝힌 김만덕의 정신. 바로 우리의 오래된 미래가 아닐까요?